아빠가 들려주는 생활, 잡일, 컴퓨터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숏컷으로 동영상 속도 조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동영상 편집과 관련된 것을 강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동영상을 만들 것인가. 단순히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개념? 이것저것 도구를 여기까지 쓰면서 했던 것? 뭐 등등 뭐 하여튼 잡다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가 동영상 속도 조절을 할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전에 제가 동영상 속도 조절에 관련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다운팟 인코더를 이용해서 속도 조절하는 거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것도 뭐 편리하고 좋죠. 근데 이제 다운팟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만들고 있지 않거든요. 다음에서 만들기를 포기했고. 그래서 당시에는 그게 참 좋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 프로그램을 이렇게 뭐 다운받아서 쓰고 그러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고, 오늘은 샷컷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서 이건 뭐이 동영상이 사실은 뭐 2분짜리도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주저리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샷컷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타임라인에 들어가게 되죠. 타임에 들어온 다음 여기서 우클릭을 합니다. 선택한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 잘려서 잘안 보이는데 타임라인에 약간 올려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속성이라고 있어요. 속성을 탁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 동영상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네, 기본적으로 1배속이죠. 그래서 요거가 2분 11초짜리 영상입니다. 여기 있는 조그만 사각형을 올리면 0.1씩 증가됩니다. 1.4배죠.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300까지 해보겠습니다. 300까지 했습니다. 그럼 아직 2분 17초잖아요. 이 상태에 이렇게 아직 편집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서 이 길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데다 영역을 한번 찍어야겠죠. 여기 클릭하게 했습니다. 여기를 편집이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 길이가 확 줄었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 사이즈가 확 줄었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예. 3배속이 됐으니까 상당히 목소리가 이상해졌죠. 물론 뭐 이런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속도 조절했고요. 뭐 슬로우 모션으로 빠르게 마음대로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숏컷이 상당히 편해요. 간단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무료죠. 그래서 뭐 소개시켜 드렸고요. 숏컷의 장점은 강의 중에도 설명드렸지만 쓰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료다 보니까 뭐 기능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검색하면 누군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던 게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웬만한 것들은 제가 오늘 다 설명드렸고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